학교 왜 오셨지? 어? 어디시죠? 여기가?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교복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아~ 제가 현재 이제 한국에 있는 교복 브랜드를 일본 총판으로 해서 일본에서 한국 교복을 납품을 한다든지 판매까지 하고 어머, 있어요. 일도 하시구나. 아이들이 다니는 국제학교 특성상 학교에 있는 교복 스토어에 오셔서 교복을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학교 시간까지 그 교복 판매를 하고 있고요. 아, 있구나. 꼼꼼히 또 일을 하시네요. 우리 또 사업을 하시는지 몰랐네요. 모든 걸 갖추셨네. 진짜 모든 걸 갖추셨어요. 판매 준비 끝. 부지런하시네. 참 진짜 부지런하시다. 안녕하세요. Hi. So, yeah, I know. I remember you. I want the bigger size. Ah, really? One formal skirt. And one for. 학부모님들의 대부분이 외국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유창한 실력은 아니지만 영어로 좀 서비스를 하면서 그리고 전직 승무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서비스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제가 꺼림낌이 없는 것 같아요. Anything else? Only pants. Two ties. 친절하게 아주 진짜 뭐가 필요한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쏙쏙 직업 선택 잘하셨네요. 엄마의 또 마음이 있으니까 또 잘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보면 이쁘네 소연이 떨어져 있으시니까 또